제가 여기저기서 운동 후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제대로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이 없어서 자 운동 후에 피부 트러블이 왜 생기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로서 의학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헬스, 필라테스, 요가, 홈트레이닝 등등 요즘에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운동이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문화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부 트러블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 후 트러블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종류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운동 후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제대로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이 없어서 자 운동 후에 피부 트러블이 왜 생기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로서 의학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분들이 운동 후에 몸에 생기는 트러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가드름 등드름이라고 하는 여드름을 일반적으로 말하시지만 사실 의학적으로는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여드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옷이나 기구나 장갑 등의 운동 보조기구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아토피의 악화일 수도 있으며 네 번째는 각질 등이 생기는 건조증일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얼굴이 빨개지는 주사질환이 몸의 온도가 증가된 이후에 악화될 수도 있고 여섯 번째는 콜링성 두드러기 같은 몸의 심부 온도가 높아졌을 때 생기는 두드러기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 자 일곱 번째는 땀이 증가해서 생기는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질환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궁금해하실 몸에 생기는 여드름, 즉 등드름, 가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후에 몸에 가드름, 등드름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출된 땀이 모공으로부터 잘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 모공의 입구가 더 막히게 되면서 피지에 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땀의 산성 성분이 모공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옷이나 매트, 운동 시에 각종 기대고 눕고 쓸리는 행동들이 가슴과 등에 가해지는 경우 마찰에 의해서 피부를 자극하게 되고 이는 모공에도 영향을 주지만 피부의 장벽층의 손상도 유발할 수 있어서 여드름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운동 시에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웨이 프로테인 같은 보충제 등이 식후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IGF, 즉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을 증가시켜서 이후에 뭐 코메도제네시스, 시바스유스 라이포제네시스, 폴리큘라 인플라메이션 등 여드름은 발생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예방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차단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운동 후 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일단 땀이 딱 달라붙은 옷 사이에 머물러서 모공에 영향을 주기 전에 최대한 빨리 운동 후 씻어내야 합니다. 씻을 때는 약산성 세안제를 쓰는 것이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가 피부의 pH 레벨이 높아졌을 때 여드름, 습진, 아토피, 건조증 유발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약산성 세안제를 통해 밸런스를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 시에 옷은 땀이 흡수가 잘 되고 통풍이 비교적 잘 되는 옷으로 선택합니다. 옷이 타이트할 경우에 운동이나 움직임에 의해 가슴과 등에 마찰이 더 많아지므로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땀까지 흡수가 안 되고 찰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모공까지 막히게 되어 여드름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몸에 여드름이 심할 때는 보충제와 GI, 즉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들 유제품 등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웨이 프로테인 등이나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 우유 등의 유제품 등은 많은 연구에서 IGF-1을 증가시켜 여드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여드름이 평소에 잘 안 생기는 뭐 예를 들면 피지 발달이 유전적으로 많지 않은 분 등이 자, 이런 것을 드셔도 뭐 등드름이나 가드름 등이 생기지 않는데요.
하실 것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등드름 가드름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경우 예방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는 약인데 몸에 생긴 여드름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바르는 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클레오신 T 외용액, 뭐 에피듀오, 디페링겔, 듀아겔, 클리어 T 외용액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각각이 무엇이고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레오신틱 외용액 1%입니다.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로 C아크네로 불리는 여드름 혐기성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듀아겔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클레오신틱 성분인 클린다마이신 항생제에 우리가 벤조일 퍼옥사이드, BPO라는 성분이 포함된 것인데 이 BPO는 혐기성 세균을 죽이는 역할과 모공의 각질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 즉 BPO 성분은 각질 제거를 하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자극감이 심할 수가 있고 성분 자체의 접촉성 피부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를 열심히 하고 있거나 피지역지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오히려 따가움과 피부의 자극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디페링겔입니다. 아다팔렌이라는 스티바로 알려진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노이드 계열로 되어 있으며 모낭의 각질화를 정상화시키고 면포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부에 자극감이 꽤나 심하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하거나 각질 제거제가 포함된 화장품을 쓰는 경우에는 특히 자극으로 인한 피부염도 꽤나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는 에피듀오입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아다팔렌에다가 그 위에 설명드렸던 벤조일 퍼옥사이드 BPO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클리어티 외용액입니다. 이는 바에 해당되는 살리시산이라는 성분으로 약간의 필링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의 등드름, 가드름이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뭐 먹는 약을 같이 복용 중인지 생활 습관으로 각질 제거제가 포함된 화장품을 쓰고 있는지 뭐 피부과에서 뭐 스케일링이나 아그네스, 뭐 PDT 1450나노미터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뭐 피지 파괴술을 같이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은 환자분의 주치의분들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처방하는 약이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절대 뭐 어떤 바르는 약이 절대적이다 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은 크게 항생제 계열과 피지 억제제 계열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항생제 계열의 경우에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 주로 쓰이는데 주로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이 쓰입니다. 이는 여드름균인 C아크네의 사멸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보호자분들께서 애가 여드름인데 왜 항생제를 써요? 라고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작용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사실 항생제이지만 항염증 작용이 큽니다. 자, 두 번째는 피지 억제제입니다. 비타민 A 유도체가 여기에 속하며 성분명은 이소트레티노인으로 피지 생성을 감소시키고 각질 생성을 억제시킵니다. 임산부에게 금기이고 약 중단 이후에 1개월 이후에 임신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전 넉넉하게 한 3개월 전에 중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이러한 금기사항 때문에 약이 심하면 독한 약이 아니냐, 마치 굉장히 위험한 약으로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약들처럼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이지 주의해서만 사용하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압출, 염증주사, 스케일링입니다. 자, 얼굴 여드름 치료와 원리가 같으므로 얼굴 여드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압출로 피지를 제거를 하고 염증주사로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서 색소침착을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스케일링, 즉 필링을 통해서 각질층을 제거해서 모공을 잘 뚫어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피지 파괴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그네스인데 자, 코팅, 절연된 아주 작은 니들로 피지 부위에 찌른 다음에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피지선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으로 여드름의 근본 원인 피지를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자, 표피나 다른 피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피지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제가 피지 파괴술 중에 제일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PDT, 광역동학 치료입니다. 자, 빛에 민감한 광감인제를 피지 부위에 도포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피지선과 모공에 흡수시킨 다음에 특정 파장대의 빛을 사용해서 침투한 광감인제를 통해 피지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1450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 등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 후에 피부 트러블은 왜 생기는지, 그 중에 몸의 여드름, 즉 뭐 등드름, 가드름은 왜 생기고, 예방은 어떻게 하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무조건 이것만 바르세요 하기에는 본인의 피부 타입, 각질 제거제나 보습제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피부가 건조한 타입인지, 바르는 약만 쓰는 사람인지, 먹는 약과 동반해서 사용하는 사람인지, 피지 파괴술을 시행하는 사람인지 등에 따라서 같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13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